전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약자예요. 전사닷컴은 전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약자라서 사람들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리틀송이라는 회사가 작은 소리, 작은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의 작은 노래, 또 사람들이 너무 작은 소리라 미처 알려지지 않는 소리들을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곳이 전서닷컴입니다. 이제 이 전서닷컴이 리틀송의 사실은 모체이기도 하고 그 자체이기도 한 거죠. 여기에 사실 파운더들이 본질을 담아놓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이제 좀 약해지니까 좀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부분을 좀 책임지고 뭐 키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작은 소리를 계속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플랫폼? 그런 매거진을 좀 계속 살리고 싶어서 저한테 부탁을 하신 거죠. 저는 제가 했던 이야기는 감당할 수 있겠느냐. 왜냐면 저는 제가 내고 싶은 목소리를 또 내고 싶어 하니까 내가 한번 같이 잘해보자 해서 원래 이제 음악을 좋아하기도 했고 잘하진 않았겠죠, 제 생각에.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사실은 음악 공부가 하고 싶어졌어요. 음악 선생님이 어느 날 음악 시간에 로마 월드컵 경기 때 그때 이제 3테너 공연을 보여주신 거예요. 처음 봤는데 기가 막힌 거죠. 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음악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잘 뭐 집에서도 반대 많이 하시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반대를 좀 많이 했었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못하고 그냥 이제 공대에 갔었어요. 공대에 가서도 음악 공부 계속 하고 싶고 동아리 활동하면서 노래 맨날 하고 다니고 뭐 학교 공부 정말 1도 손을 안 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교회에 계신 지휘자님 두 분이 저를 도와주셔서 한 분은 제가 1년 동안 그분 따라다니면서 음악 공부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휘를 좀 배웠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집에 전화를 걸어주시더라고요. 종현 씨는 음악을 꼭 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다고. 그래서 그 계기로 이제 레슨을 받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한 2년쯤 뒤에 이제 성악과로 입학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음악을 계속 할 줄 알았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제가 군대 갔다가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막상 또 이제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찬양사역 되게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또 우리 동네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대하기 전에 사무실도 없고 준비하고 해서 사실은 동네에서 커다란 지역 찬양 집회를 한번 열었었죠. 그 뒤로도 막 이제 집회 많이 다니고 뭐 기도 세게 하고 하면서 그 성악을 발전시키는 건 쉽지 않았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생계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대학을 진짜 한 10년 다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고, 결국 그 안에서 제가 이제 내적인 소명을 발견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된 거죠. 사실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딱히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많지는 않았죠.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내적 소명, 외적 소명 이렇게 부르는데, 어릴 때 한 5살, 6살, 뭐 7살 그 사이인 것 같은데 동네에 옛날에는 어디나 한 분쯤 있었던 동네에 기도 많이 하시는 사모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아니었는데 자주 놀러 오시고,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피아노가 있던 방에서 그 사모님을 어머니가 접대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슬쩍 보고 있었는데 아직도 생생하고 가끔 생각나요. 그때 이제 그 사모님 어머니한테 아, 이 집 아들은 나중에 커서 하나님이 귀한 종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들 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그 잔상과 울림이 제가 살면서 계속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지만 몇 번의 청년, 뭐 학생 때나 청년의 기회 때 그게 제 마음에 많이 와닿진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평신도로 지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을 거야. 선교라고 하는 것, 목회라고 하는 게 꼭 목사가 돼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라고 좀 밀어두고 있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사실은 마음가운데 그게 훅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제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아버지, 장로님이셨던 아버지가 세상을 사고로 갑자기 떠나셨는데 그 장례 때 제 마음가운데 정말 그게 훅 들어오더라고요. 준비해야겠구나.
물론 그렇게 해서 한참 지난 뒤에야 비로소 이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었지만 저는 사실은 그게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런 소명이 제 마음가운데 쑥 들어왔는데 눈을 들고 제 주변을 살펴보니까 한국 교회라는 곳은 너무 많이 망가져 있고 너무 힘든 곳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뭐 대단한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당시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이 환경, 이 모양새대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아마 빠른 시간 안에 교회라는 곳이 무너지거나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있던 지역교회 한 10년 정도 성가대 지휘자로부터 시작해서 전도사, 부목사까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지내면서 깨닫게 된 건 우리 시대에 맞는 교회의 모습, 우리 시대에 맞는 선교의 방향, 우리 시대에 맞는 목회가 또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발견한 책 그리고 내용이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선교적 교회라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딘가로 보내시고 그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선교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 선교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 나를 부르신 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나랑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잘 듣고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는 같은 언어를 쓸 필요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짙은 종교색 대신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말들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시작은 되게 단순했어요. 개척을 하겠다라는 거는 처음부터 생각을 한 거고 개척을 하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 원래는 아내가 이제 미술 치료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그 공간에서 사람들을 먹이고 치유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생명나무 마음치료 센터라고 하는 생명나무 마음치료 센터라고 하는 상담 센터를 개설을 먼저 한 거죠.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아 이게 잘 안정이 되면 그때 교회를 개척하면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겠구나. 제가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을 보니까 목회자들이 기도가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헌신이 안 돼서 이래서 교회들이 어려운 게 아니고 결국 돈 문제더라고요. 공간이라도 잘 유지하면 그리고 거기서 생활비가 나올 수 있으면 목회하는 거 남다르게 목회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비즈니스라는 게 자영업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더 많이 갈고 닦고 이제 거기서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함께 활동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양으로 굉장히 다양한 색깔과 모양으로 왔지만 사실은 한 가지 방향이에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함께 대화하며 하는 목회? 저는 그게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마 가지고 있는 목회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밥상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을 신학적으로 좀 발견을 하게 됐죠. 배우게도 되고 우리가 이제 기회가 되지 않아서 자주 하진 못하지만 성찬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밥상인데 야, 이 밥상을 나누는 일이 무척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실제로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이걸 전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생각이 맞다고 동의되는 지점에서 사람들과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올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누구나 마음 가운데 바라고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것들이 바라고 원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한 건데 이제는 다르죠. 이제는 그게 아니어도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밥상은 달라요. 밥상은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처음 만나는 사람도 어울려서 먹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상이 오픈되어 있는 밥상이 열려있는 그런 공동체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게 된 거고 원래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모토 하나를 만들어놨어요. 소박하고 진실되게 더
더불어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저희 교회가 처음 이제 그거는 누구와 합의해서 만든 게 아니고 혼자 목회 철학으로 만든 건데 그 소박하고 진실된 걸 무엇으로 표현할까? 건물로 표현할까? 뭐 제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으로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일상적으로 먹는 밥상이야말로 거창하진 않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실된 마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밥상에 좀 힘을 주기 시작했죠. 그 이제 저희는 저희 네 식구 그 당시 네 식구였어요. 네 식구가 처음 개척을 시작한 건데 뭐 아무도 오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의 모임에 자취를 남기고 싶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SNS가 활발하게 막 성장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아 우리가 뭘 하는지 어떤 곳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어보자. 그게 이제 저희의 컨셉이 자연스럽게 된 거고 그게 이제 열린 밥상이라고 부르는 그 밥상이죠. 그 식탁 교재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제가 이루고 싶었던 것은 기존에는 공동체가 제일 중요했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공동체의 홍수 속에 살아가요. 동호회 사람들하고 매년 스키 타러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자동차에 이렇게 같은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똑같은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걸로도 되게 즐거워하고 책을 읽기 위해서 모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사람들이 그전 이전에 있었던 교회의 그 공동체성 그래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 내부에서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방식이 익숙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새로 교회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게 참 불편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법들을 해체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조도 직분도 경제적인 것도 다 해체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 그 어떤 종교성을 나타내는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하는 존재 하나 외에 다른 어떤 거에 대한 직분을 붙이거나 어떤 수직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고 다 같이 나그네로 불러보면 어떨까?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나그네라고 부르고 누구도 주인이 아닌 그러나 누구든 그 자리에 오면 또 주인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곳. 그래서 편안하게 문턱을 낮추고 편안하게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생각했기 때문에 함께 심는 교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 다 해체해봤는데요. 진짜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체를 하고 났는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안에서 공동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인 이 공동체성은 구조적으로 너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 우리 너무 오랫동안 그 공동체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키우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사람들을 조였구나. 혹사시켰구나. 안으로만 잡아당겼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함께 심는 교회는 뭐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사람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오고, 때로는 이제 저희는 이제 가끔씩 제가 던져놓습니다. 먹튀 환영. 밥상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원한다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식사를 먼저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2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의외로 굉장히 예전적이고 전통적인 예배를 대신에 이제 딱딱한 분위기를 좀 풀어놓고 예,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매주 성찬하고 그리고 또 즐겁게 다과를 나누는데 이 많은 일들을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바쁜 일상을 살고 주일 하루라도 좀 안식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 순서를 정해서 당번을 해서 할 게 아니라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목회자인 내가 아내와 함께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부부가 사실 이제 제가 중심이 돼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교회랑 다르다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제 상담센터를 만들 때 상담센터 자체가 어떤 선교적 공간이 되기를 원했어요. 처음에 힐링 카페라고 해서 공간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몇 년 뒤에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크게 덩그러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들한테 커피를 나눠주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공간에 이름이 없고 그냥 우리끼리 힐링 카페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복합 문화 공간 플랜터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공간에 이름을 붙이고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가장 먼저 찾아오고 자주 찾아온 게 이제 활동가들이에요.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시민활동가들인데 그분들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야, 뭘 만들려고 하지 말고 여기 빨리 들어가서 배우고 같이 좀 활동을 해야겠다. 근데 지역 활동가들이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전도사 끝 무렵인데, 전도사는 멀티플레이어잖아요. 멀티플레이어가 한 사람 딱 들어가니까 너무 환영받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활동가들 모임 속으로 들어갔고, 거기 안에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가장 먼저 조금 지역사회에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공개적으로 조금 모습을 크게 드러낸 건 사실 이제 세월호 활동이죠. 그 당시에 세월호 1주기 때는 저희가 뭐 지역 안에 네트워크도 많지 않았고,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그 걸음을 하자라고 해서 밖에다가 배너 하나 세워놨어요. 그래서 리본, 송파에 리본 공작소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누구든지 와서 리본 만들고 가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거리에서 추모예배를 드리자고 이렇게 세워놨죠. 시간, 이제 추모예배 드린 날이 됐는데, 누구도 연락 온 사람 없고, 그래서, 아, 이거 아무도 안 오는데 접을까? 그러다가, 그래도 한번 나가자라고 나갔는데, 거짓말처럼 한 사람이 딱서 있는 거예요. 한 분이 딱서 있으면서 이분이 왜 이제 나오시냐고, 기다렸다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하고 그분하고 같이 이제 그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광화문에 나가서 유가족들과 직접 함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야말로 광장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역이 광장이 되는 일들은 많지 않구나 이 생각이 든 거죠. 마을을 광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1주기 말고 이제 2주기가 되어서는 사람들에게 연대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은 단체들하고 조금씩 교제를 하고 있었고, 교류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사회에 요청을 하고, 다른 데는 열심히 활동하는데, 지역별로 활동하는데, 우리 한번 연대해 봅시다. 우리 함께 한번 목소리를 내봅시다라고 해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송파 주민들, 요런 이제 연대체를 하나 만든 거예요. 대표도 없고, 무슨 뭐, 단체가 들어와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시민 활동가들이 자유롭게 와서 활동하는 곳으로 만들었고, 그때 2주기, 3주기, 4주기에 걸쳐서 저희가 꽤 크게, 그리고 의미 있는 걸음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좀더 많은 분들하고 활동을 함께 하게 됐고요. 뭐 노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평화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각각의 분야들에 대해서 이제 활동가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송파 아동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 상담도 같이 하고, 저희가 이제 플랜터스 중심으로 하는 활동들을 같이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 제가 들어가기 전부터 그 청소년 인권 영화제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 두번할 때는 이렇게 지켜보고, 처음에 할 때는 잘 몰랐고, 두 번째 할 때는 지켜보고 참여만 했었는데, 세 번째 할 때부터는 주체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 그쪽을 잘 알고 있는 활동가가 이제 그 단체를 떠나게 되면서, 이걸 누가 맡아서 하지? 예산 예산대로 들고 품이 좀 필요한데?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영화처럼 좋은 매체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생각을 다양하게 읽어낼 수 있는 좋은 매체잖아요. 청소년 인권에 대한 걸 영화로 끝까지 한번 끌고 가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작년, 금년에 하고 3회하고 4회를 제가 이제 총괄해서 하게 됐고요. 석촌호수에서 진행을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다가, 영화하네? 그러고 와서 이제 영화를 보고, 이제 그 자리에서 되게 영화 한두 편만이라도 보고 가면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청소년 인권 영화제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성적으로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니까 사실은 남들보다 고통은 적은 편이죠. 근데 제가 고통이 덜 느껴진다고 해서 실제로 안 아픈 게 아닌 거예요. 개척을 하기 전에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른 지역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개척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상담센터 운영하면서 사실 계속 재정이 마이너스, 계속 바닥을 치고 힘든 상황에서 살고 있던 집에 월세를 한 3개월을 밀린 거예요. 근데 월세를 3개월 밀린 게뭐 잘못이죠. 아쉬운 거고. 근데 이제 3개월을 밀리고 나서 거기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사를 한 열몇 번 다녔어요. 결혼하고 난 뒤에. 월세 살이 많이 해봤는데, 나가라고 하는 건 처음 겪어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봉책으로 교회에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은 이미 저는 나가서 개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지금 당장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갈 데가 없네요. 어차피 개척하면 개척 조금 도와주실 거잖아요. 저의 상상이죠. 도와주실 건데 저희 그 센터에 저희가 잘 안 쓰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마침 주방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수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거기 이사해서 거기서 살고 싶은데 교회에서 조금만 지원해달라고 말씀드렸죠. 네, 교회에서 그래도 항상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셔서 저희 가족이 지낼 수 있도록 이제 후원을 좀 해주셨죠. 그래서 그 안에 가로로는 제가 누울 수 없고 세로로는 제가 한 두 명 정도 누울 수 있는 작은 공간의 주방 시설이랑 샤워 시설이랑 그 다음에 방을 세팅을 한 거예요. 2층 침대 하나. 그거 딱 들어가면 딱 꽉 차요. 주방 시설, 샤워 시설, 2층 침대. 거기서 이제 아이들하고 2년 반을 지낸 거예요. 내 식구가 2년 반을 지내고 거기서 이제 셋째를 가지면서 비로소 이제 이제는 우리도 좀 집을 나가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된 건데 진짜 감사한 게요. 그때를 생각하면 부모는 미안해지잖아요. 가끔씩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지금도. 야, 그때 우리 여기서 살 때 니네 많이 힘들었지? 그 아이들이요. 아빠는 완전 좋았어요. 식구들이 항상 함께 있고 제가 바깥에서 일은 많았지만 항상 함께 있고 항상 아빠 엄마랑 한 공간에서 지내서 되게 좋았고 뭐 좀 불편하긴 했지만 힘든 거 없어요 라고 그걸 좋게 기억하는 거예요. 남들 같으면 애들이 우리는 왜 집이 없느냐 우리는 왜 왜냐면 저희 동네 애들 다 묻는 게 그거거든요. 만나자마자 야 너 어디 아파트 살아? 어디 살아? 이건데 우리 애들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할 말이 없을 아이들이 때로는 커밍아웃을 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친한 친구들한테 그렇지 않은 친구들한테 야 우리 집 저쪽에 있어 아파트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활동을 거기서 하면서 거기가 집인 셈이니까 11시 12시까지 활동을 하면 사실 식구들은 정상적으로 수면이 문제가 아니고 화장실 바깥에 있거든요. 바깥으로 나와서 화장실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창피하니까. 근데 그런 구김 없이 아이들이 잘 지내준 거 그러면서 아이들이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랑스러워한다는 거 아빠가 그런 일을 하는 게 고맙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가끔 관종이라고 하긴 하지만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이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힘들다기보단 아이들에게 미안한 거 또 아내는 또 입장이 다르잖아요. 아내가 정말 평범한 사람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저랑 함께 지고 가고 있는데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죠. 그렇지만 아내도 똑같아요. 저랑 함께 부름을 받았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저희 교회에서 상담을 하고 사람들을 먹이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아내는 우리 개척할 때 내가 받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고 치유하라고 하셨다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걸 꿋꿋하게 잘 견뎌주고 때로도 서로 울기도 하고 때로는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정말 마지막 막혔던 그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에게 새 길을 내시는 그런 장면들에서 저희가 위로를 받는 거고 또 그러면서 또 새롭게 힘을 내고 그런 거죠. 우리 시대에는요. 선교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종족들이 출현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종족들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되게 변화가 많은 시대라서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자영업 생존율보다 더 낮은 게 개척교회 생존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목회자들이 목회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서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행히 내가 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 요즘 말로 내가 인싸면 내 네트워크 활용해서 도움받으면 돼요. 근데 모두가 그럴 수 없죠. 모두가 그럴 수 없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외롭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도 책임져 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 거예요. 교단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여력도 없고 해야 될 다른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목회자 개인 개인이나 작은 교회들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버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이런 일들을 대신해 주진 못해요. 목소리는 낼 수 있죠. 근데 누군가 이 일 가운데 뛰어드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늘 몇 년 전부터 아 우리는 우리끼리 스스로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교단이라는 틀 가운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묶여 있으니까 쉽지 않은 거죠. 작은 교회들 가운데 어떤 환경들이 있냐면 교회가 작다 보니까 교단에서는 교회로 인정되지 않아요. 교회로서의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 곳들이 교단별로 많이 있습니다. 또 인원하고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교단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뭐 생각의 차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교회 목회자들은 뭐 예를 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준다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법적인 지위가 필요할 때 그 법적인 지위를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목회자들이 지금 이제 막 뭐예요? 종교인 과세.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법이 약간 느슨하게 되면서 오히려 혼란이 많이 생기고 힘들어요. 그걸 좀 누가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을 대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 외에도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은 목수일을 너무 잘하니까 인테리어를 도와줄 수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교육을 너무 잘하니까 교육 콘텐츠를 나눠줄 수 있고 근데 이런 게 그냥 뭐 교단 안에서 아니면 자기들끼리 아는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뜻 있는 사람들이 함께 네트워크에서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섬길 수 있는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다행히 거기에 공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단법인 센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보냄받은 이들의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센트라고 하는 사단법인 준비하게 됐고요. 이곳을 통해서 이제 목회자들이 서로를 돕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실은 2020년에 제 개인적인 목표 중 하나는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노동자들, 교회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 최소한의 인간적인 권리들을 침해당하고 뺏길 때 어디에서도 하소연하지 못하거든요. 세상 법정에 갖고 가도 경우마다 판결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라도 좀 대변을 해주자. 목소리라도 대변해 줄 수 있는 노동조합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 고민들 하고 있고요. 2020년에 거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계시면 아마 시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또 일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플랫폼들도 계속 구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가 셋이니까 아이들에게 평범한 아빠이지는 못해요. 그게 아이들의 자랑이 될 수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좋은 아빠, 나에게 다정한 아빠로 끝까지 기억해 줄 수 있도록 좋은 아빠였으면 좋겠고요. 아내에게도 아내에게 충실하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좋은 남편이었으면 좋겠어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저에게 많은 힘을 주고 저도 또 힘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무엇보다 이 가족이 소중하고 이 가족을 끝까지 좀 잘 돌볼 수 있는 돌본다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함께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남편으로 남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찬송들을 자꾸 이렇게 부르게 되고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한 번도 단 하루도 아버지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벌써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냥
부부간의 대화에도 무의식적으로 야, 오늘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다라는 대화가 일상적인 대화일 정도로 하루도 아버지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그립고 애틋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찬송 중에는 좀 무겁고 어두운 노래들도 있지만 또 하나님 나라라는 것들을 한 번쯤 기억할 만한 노래가 있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송은 그냥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교회 다니면서 부를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찬송가에 실려있는 찬송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이미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와 우리에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잘 이어주고 아름답게 표현해주는 찬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 찬송을 사랑하고 애창하고 힘들든지 즐겁든지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오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